그래서 지우는 자, 19 하셨고요. 19, 오케이.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엄마야, 잘못 눌렀네. 오케이. 어떤 물건의 위치를 묻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오케이. 계속해서, 내 공 어딨지?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그랬더니, It's It's in the box. in the box. 그 다음에,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 됐어, 그럼 이제? 오케이. 체크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문장 읽어볼까요? Where is my robot? 뜻은? 뜻은? 왜 Where is my robot이 이 뜻이 되는지 볼까요? Where의 뜻은? 어디에? 그쵸? 위치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오케이.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하죠.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아이랑 쓰는 M. 그 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그 다음에 we가 뭐예요? 우리? 우리, 그렇죠. We, they. 그 다음에 you랑 같이 쓰는 are.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뜻은 다 똑같다? 뜻은 무슨 뜻과 무슨 뜻? 있다.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또는 무엇 무엇 뭐? 이다. 무엇 무엇이다 또는 어떻다 만들어주는 이다, 있다와 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어디라고 했으니까 어디이냐, 어디있냐 어디있니 그래서 어디에 있니 where is 하면 어딨니 근데 where is 말고 where are를 쓸 때도 있는데 어떨 때 where are를 쓰죠? where is는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묻을 때 쓰는 거죠 왜 he, she, it은 다 한 개죠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또 물건 하나, it. 그럼, where are는 어떨 때 쓰겠어요? 여러 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말 어디 있어? 할 때는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어? where is야, where are야? 나의 양말이 영어로 뭐예요? my socks죠, 그쵸? 그러면, 뭘까요? 여기 들어갈 말은? 왜 R까요? My socks 쓰잖아요. 양말 두 개죠. 그러니까 내 양말 어디 있지 할 때는 뭐라 그러지만 Where are my socks 라고 하지만 나의 책은 어디 있지 할 때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 권을 찾을 때는 이렇게 바뀌고 얘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여기에 my robot 로봇의 뜻은 당연히 로봇이고 무슨 신데 뜻이 이러니까 무슨 시예요? 시 네 가지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다 시 중요한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하다 시 이름 시 그다음 어떤 시 어찌 시 그러면 로봇이란 뜻의 이 단어는 무슨 시겠어요? 당연히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죠. 이름씨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고 그 중에 로봇은 셀 수 있는데 몇 개예요?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럿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알이야? 이래야지 여럿이죠. 근데 없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is를 써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상자 위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그렇죠.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그것. Is는 아까 얘기했던 be 동사인데, 여기서는 그것이다야, 그것있다야. 여기선 그것은 있다. 그 다음에 on the box의 뜻은 그 상자 위에. on의 뜻이 뭐예요? 뭐뭐 위에 라는 뜻이죠. 더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상자라는 뜻일 때 쓰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엇이죠? 그냥 on 없이 the box 하면 무엇 그 상자. 근데 on the box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죠? 어디 그 상자 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on the box 해야지, on을 붙여줘야지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what,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됐습니까? 어딨니 상자 위에.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있는 it은 뭐 대신 왔어요? he나 she나 it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신 오는 것들이 전부 나중에 뭐 대명사라고 어렵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신 왔는데 뭐 대신 왔어요? 유얼 로봇 대신 왔죠. 그쵸? 그렇잖아. 내 로봇 어딨어? 내 로봇은 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대답해주냐? 아니죠. 네 로봇은, 너의 로봇은 상자 위에 있어. 이렇게. 내 로봇 어딨지? 네 로봇 상자 위에 있네. 이렇게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Your robot 대신 왔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it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세상에 it이 없다. 이시 없으면 어 뭐라고 묻고? Where is my robot? 어 이시 없다고요? 어 이시 없어졌어. 그러면 Where robot is on the box? Your robot is on the box 할 뻔했죠. 그래서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이시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이시 있어. 이시 뭐? 이시 저기 서 있다니까. 어, 그러면, 어, 뭐라고 할래? 꺼져, 이 자식아, 막 이럴 거야? 어? 안녕.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안녕. 안녕. 어. 고마워, 라고 해야 되겠죠. 잘 고맙다고 해야 돼. 고맙잖아요. 하마트면, Where is my robot? Your robot is on the box 할 뻔 했는데, it's on the box 했잖아. 왜 안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상자 안에는 뭐예요? 상자 안에 in the box. In the box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동물이에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의 동물이죠. Where in the box. 그 다음에 beside the box는 무슨 뜻이에요? 상자 옆에. 마찬가지 뭐뭐 옆에, 뭐뭐 안에, 뭐뭐 위, 뭐뭐 위에, 뭐뭐 밑에는 뭐죠? Under. Under. 뭐뭐 뒤에는 behind. 됐습니까? 네. 또 알아두,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나중에 이런 건 전치사라면서 배우고, 이런 건 전치사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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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뭐뭐 옆에? Beside. Beside. 오케이. 같은 말은 next to도 있고요. next to나 또는 by 이런 것도 이런 뜻이에요. 뭐뭐 옆에. by the window. 뭐였어? by the window. 창가에. 그 집은 그 강 옆에 있다. 뭐겠어? river. river. river가 뭐겠어? 강이겠죠. The house is. 그 집이 있다. 여기에 왜 are가 아니고 왜 is를 써야 되죠? 집을. The house.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어, 이 길잖아.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 It이죠. It. 근데 만약에 the house가 아니고 the houses였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죠? are. 얘는 앞만 길어봤자.
day 잖아 이게 왜 또 is야 day day they are beside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공은 ball이죠 ball 오케이 그래서 공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box 상자 안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상자 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상자 안에?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re is a ball? 하면 되겠네. Where is a ball? 하면 되겠네. 공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대답해 볼까요? There is a ball in the box. Okay, it is in the box. Okay, 계속해서 어디 어디에? In. 응? In. In. It 가는 줄 알았어. Okay, 너는 있니? 어디에? In the living room. 그러니까 거실 안에 있니? 거실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Yes. Yes. Yes, it is 라고 그래요? Are you in the living room? 했는데 거실에 있으면 Yes, I am in the living room 이라고 하겠죠 Yes, I am 거실에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거실 없다 응, 거실에 없으면 No No I am not in the living room 하겠죠 왜 무슨 동사? be 동사 여기서 무슨 뜻이야? 이다야 있다야? 나는 있다 in the living room 어디에 거실에 그럼 I am not 하면 뭐야? 나는 없다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오케이 그 다음에 로봇은? 로봇이고 로봇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Some believe 로봇이 가져갈 거라고 무엇을 jobs a lot of people's jobs를 로봇이 take 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believe 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atch 그래서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예요? 당연히 하다시죠. 막 대답하죠 그냥. 막 대답하거나 아니면 몰라요죠. 그쵸? 다음부터 또 그렇게 막 대답하거나 몰라요 하면 딱밤 콜. 하다시라니까요. 보다 뭐뭐 하다 이런 뜻으로 쓰면 아 그래요? 네. 한글을 덜 뗐나봐요? 여기 이 앞에 종만 붙어있거든요 그렇군요 요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예요? 명이 있다 이런 시 무엇 손목시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사고 있는 중입니다 The man is buying 무엇을? A watch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손목시계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손목시계 무슨 시야? 손목시계요? 응. 손목시계는요? 응. 어떤 시? 이름시. 이름시. 이름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 그랬어?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 했잖아.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오케이, 그래서 what, 그 다음 뭐? What is the man? The man 대신 he 써도 되고 What is he buying?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남자 뭐 사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the man buying? 그랬더니 He is buying a watch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하소. 뭐뭐 밑에 under. under. 오케이. 그래서 어, 고양이가 잡니다. 어디서? under the tabl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under the table. 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거는 무엇이언 이름씨인데 여기 못 붙었네. 그럼 이거는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야? 어, 우리말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고양이는? 고양이는 어디에서 잔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잔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를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지면 돼? 그래, where? 그 다음. Where? Where? 이거 무슨 뜻이야? 어.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지? 근데 여기 S 달려있는 거 보니까 두 말고 뭐가 숨어있는 거야? 그래. 두 말고 뭐가 숨어있는 거야? 그렇지. 더즈가 숨어있네. 더즈 이거 꺼내 쓰면 되겠네. 묻는 말 만들 때. Where? Does a cat? Where does a cat? 다음에 Where does a cat sleep? 고양이 어디 자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묻고 답해 볼까요? Where does a cat sleep? Sleeps under the table. 오. 오케이. 다음번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왜 맨날 모른대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상자는 box. box. 오케이. 그래서 나는 쿠키 상자 3개를 갖고 있어. I have 3 boxes of cookie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hat?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하다시 조금 안에 뭐 숨어있어. 그래서 what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김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 저 뭐여야 되기 때문에 three야. 3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를래? 승빈이도 생각해놓고 계시고요. 언제까지 해요?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야. 일단 얘를 앞으로 집어 던져야지. How many boxes of cookies do you have? 하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many boxes of cookies? Do you have? Do you have? How many boxes of cookies do you have? 뭐라고 하면 된다고? How many boxes? 얘를 그냥 how many 숫자가 궁금한 how many, how many, how many boxes of cookies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at. bat.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에 on. on.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on the books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어. 택 위에는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 사과는 어디? 그래,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애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 던진대? 어디에라며, 어디에? 어디에? 그럼 where? 그럼 is and is apple. Where is and is apple? It is on the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우산은 쓰는 법은 U M P 엄브 엄브 R E 엄브레 L L 와우 굿. 여기까지 보겠습니다.